목 안 마르세요? 아니, 잠깐만. 그거야. 요걸 만약에 한번 혼자 드시지 마시고, 그 옆 사람한테 전달하고, 중요한 건 입 대지 마세요. 혼자 먹지 마요, 뭐, 들려서. 물 달라고요? 야, 그런 거 함부로 던지면 안 돼. 죄송해요. 괜찮으세요? 피부 상금 얼마 드릴까요? 그 뭐야,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해서 그런 거 되게 잘해요. 예, 아무튼 예, 소송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어두워졌는데 항상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소송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주시고 소송하는 기간에도 그 절대 쓰러지지 말라며 그 막 홍삼 같은 거 덕분에 홍삼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지금 이제 약발이 안 드는 것 같아요. 홍삼. 아, 그래서 그때 소송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때 공연했을 때 진짜 긴장 많이 했었어요. 그때 사운드벨이었나? 네. 그때 진짜 긴장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 팬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싱글도 내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오네요. 오늘도 울었다고 써주세요. 뭐 그런데 인스타 뭐 이런데 트위터 이런데다 하연 샵해서 하연우의 눈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전히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올해 공연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공연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. 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안개 꼈나요? 왜 이렇게 앞에 안 보이지? 아무튼 여러분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이번